여러분 저희가 옛날부터 예능을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 이 지압 슬리퍼를 신고 항상 하는 미션이 있죠. 아 네, 지압 슬리퍼 신고 넘어가겠습니다. 줄넘기하기! 빠밤! 빠밤! 서령이가 이제 서령이가 지금 도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. 저희가 눈빛을 보내줬거든요. 자, 해봅시다! 이렇게 같이 해보자. 자 여러분 서령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.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렇게 하이! 자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. 자 해볼게요. 준비! 자 여러분 다치지 않게 좀 물러서 주세요. 시작! 오! 심한데? 뭔데? 우와! 아니 대박이다. 잠시만요. 지압 슬리퍼는 시원한데 이게 주렁기 발가락이 닿으니까 너무 아픈데요? 아 걸려서 아팠어. 주렁기 닿으니까 너무 아픈데요?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자 와! 괜찮아요 저? 괜찮아요? 네. 어, 저 괜찮은 것 같은데?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요? 이거 그 그럼 이제 멤버들 한번 해볼까요? 네? 썰려서 안 썰려서 굉장히 잘해요? 왜 이제 갑자기? 한 번인데 언니 저를 믿으십시오.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자 가보시죠. 자 그럼 적용 쓰던 거 어머 가시죠. 갑자기? 보고 싶으시죠? 네 보고 싶어요. 네 보고 싶어요. 자 여러분 적용 쌤 표정 잘 보세요. 네. 저는 괜찮았는데요. 서경언니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서령 가만두지 않겠어. 시작! 3번! 아니! 3번! 아니! 3번! 아니! 언니도 해! 언니도 해! 언니도 해! 나 이렇게 질 수 없어요. 근데 더 이상 고통스러운 서경언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어땠어요? 마음이 아프네요. 많이 아파요. 발가락 그 뭐죠? 발바닥 중에 발가락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. 제일 앞에 있는 발바닥 거기가 진짜 아파요. 아,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. 네 맞아요. 민주얼리즈님께서 안 신던 사람은 많이 아파 라고 하셨어요. 많이 아프죠. 많이 아파. 아, 자 미연씨도 해볼게요. 지금 안 봐요. 보시죠. 5, 6, 7, 8. 그래도 나 혼자 잘한다. 고통스러운 위아 언니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우리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제가 계획을